장자 내 편, 소요유 제1장 2. 북방에 있는 송나라 사람이 장보라는 모자를 팔려고 월나라에 갔다. 그러나 월나라 사람들은 머리를 짧게 자르고 몸에 문신을 한 습속이 있어 모자를 쓸 일이 없었다. 요 임금은 천하의 백성을 다스려 온 세상의 다스림을 평정하고는 아득한 고야 땅의 산으로 가 신인 네 명을 만났다. 그리고 분수의 북쪽에 와서는 멍하게 어리빠져 자기가 다스리는 천하를 잊어버리고 말았다. 해자가 장자를 찾아와 말했다. 위 왕이 나한테 큰 조롱박 씨를 하나 주었는데, 이 조롱박 씨를 심었더니 아주 큰 조롱박으로 자랐네. 보기에도 크고 탐스러운 것이 다섯 섬 크기나 되었어. 그런데 문제는 이 조롱박이 너무 커서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였지. 조롱박 껍질이 너무 얇아서 물을 담아들려고 하니까 바로 부서져 버렸고, 가운데를 잘라서 바가지를 만들었더니 크기만 하지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더군. 이 조롱박은 크기는 하지만 너무 커서 아무 쓸모가 없었다네. 그래서 부수어 버렸어. 장자는 아쉽다는 듯 말했다. 자네는 정말 큰 물건을 사용할 줄 모르는군. 송나라의 겨울에 손발이 갈라지지 않는 약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있었다네. 그 집안은 대대로 빨래하는 일을 가업으로 삼았는데, 어느 날 과객 하나가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비방을 백금을 주고 사겠다고 한 거야. 그러자 친족들이 모여 상의하기를, 우리는 대대로 세탁업을 하고 있지만 수입이라곤 몇 금밖에 더 되는가. 하루아침에 이 기술을 고가에 팔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까 이 기술을 주워버리자고 했지. 과객은 그 비방을 얻자마자 오왕을 찾아가서 설득했다네. 월나라와 전쟁이 일어나자 오왕은 그 과객을 장군으로 면했네. 때는 마침 겨울이었는데 월나라하고 수중전을 치르면서 월나라 군대를 대파했지. 그래서 오왕은 땅을 나누어 제후의 봉지를 하사했다네. 손이 트지 않는 비방은 전혀 다르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로 제후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로 세탁업을 면하지 못하는 신세인 걸 보면 그건 그 비방을 쓰는 방법이 달랐기 때문이지. 지금 자네한테 다섯 섬들이 큰 조롱박이 있다면서, 왜 그걸로 큰 술통 모양의 물건을 만들어서 강이나 호수에서 튜브처럼 떠다니는데 사용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 표지박이 얕고 평평해서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고 걱정만 하고 있는가? 자네는 짧고 배배꼬요, 헝클어진 쑥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군 그래. 해자가 장자에게 말했다. 나한테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가죽나무라고 부르지. 그런데 그 나무통은 무식할 정도로 너무 커서 먹줄에 맞지 않고 그 잔가지는 꼬이고 구부러져 그림새나 곱자에도 맞지 않지 뭔가. 그래서 이 나무는 길가에 있긴 하지만 목수도 쳐다보지 않지. 지금 자네가 하는 말은 거창하기만 하고 쓸모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듣지 않고 떠나버리는 것이라네. 장자가 이에 대해 말했다. 자네는 살쾡이나 족제비를 본 적이 없나? 살쾡이는 몸을 낮춰서 땅에 엎드려 있다가 동굴에서 나와 먹이를 찾거나 놀려는 작은 짐승들을 기다리지. 동에서 나타났다가 서쪽에서 나타나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높은 곳에 나타났다가 낮은 곳에 나타나 위아래로 껑충거리지만, 사냥꾼이 설치한 덫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다가 사냥꾼의 그물에 붙들려 죽고 만다네. 저 리우를 보자면 커다란 몸은 하늘의 끝이 구름 같고 힘도 대단하지만 귀한 마리 잡을 수 없지. 지금 자네한테 이렇게 큰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자네는 그 나무가 쓸모가 없다고 걱정을 하고 있어. 그 나무를 왜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곳에 심어두거나, 끝도 없고 가도 없는 광야에 심어둬서 그 나무 아래에서 자기 맘대로 한가하게 드러누워 있지 않는가? 그큰 나무는 도끼에 베일 일도 없고
그 나무를 상하게 할 것도 없었네 말이야. 이 세상에서는 쓸모가 없다고 해도 나무한테 화를 불러일으킬 일이 있겠나?